안수집사회가 이 원리스에 이루었다. 안수집사가 오늘 부부가 같이 참석을 했다. 오늘은 좀 많이 참석한 것 같네요. 안수집사들이. 오늘 몇 가지 참석했어요? 몇 명이라고 하세요? 아, 300명. 예, 300명. 그럼 다 온 거네. 300명. 에, 한 300명 될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어,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뭐 이 신자들이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딱 쉬는 날이 어쩌면 또 5일째라서 뭐 토요일 날 쉴 수 있잖아요. 토요일 날 쉴 수 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우리 외운게 달라면 뭐 쉬어요. 토요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핵심이죠, 핵심. 핵심이 있으니까 뭐 이 산업선교의 메시지 나오지요. 어, 강사단, 뭐, 그것도 오줌 다 참석하지요. 뭐, 돈만 내면 다 참석하지요. 뭐, 핵심 참석.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다고. 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뭐 쉬고 뭐 놀러 가고 이랬는데 우리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저도 평생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그래 살았어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체질이 돼가지고, 지금 또 저는 집에를 이렇게 하루 종일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집에서 어떤 분들은 뭐 뒹굴뒹굴 그런다 그러대. 쉬는 날은 누웠다가 테레비 봤다가 먹었다가 자다가 우리 죽어도 그거 못해요. 억울해서 못해. 왜 그래 시간을 낭비하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쉬는 날이 없어 살았어요. 하루도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사무실에서나 집에 하루 종일 있은 적이 없어요. 영육간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또 여러분 건강을 주세요. 안수집사회가 특별히 중요한 거는요. 오늘 부부 참석이라는데 부부가 중요하거든요. 부부가 영적 코드가 맞다. 영적으로 코드가 맞아가지고 이 포럼이 된다. 강단 메시지를 놓고 부부가 같이 포럼한다. 굉장히 건강한 거요. 그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되고 있어요? 손 들어봐. 되는 가정. 우리 포럼 잘 하고 있습니다. 봐라. 지금 몇 가지 안 되잖아. 봐. 여러분요, 이게 포럼을 하면요, 부부 싸움도요, 이 뭐 부부 싸움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치유가 되고, 이 포럼을 하게 되면 영적 포럼 하다 보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상당히 서로 존중하게 되는 이 경우가 생겨요. 포럼을 안 하던 분들은 한번 어색할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포럼 해보세요. 영적 포럼 하면 코드가 맞으니까 다 맞아요. 영적 코드가 안 맞으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도 안 맞아. 영적 코드가 맞으면 다 맞아. 근데 이 영적 코드가 안 맞으면 하나도 맞는 게 없다니까. 그럼 스트레스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남자가 이 부부 간에 이제 화목 해야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남자가. 그게 뭐냐 하면요. 삼소, 오내, 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아니니까 그냥 사람이 이게 영도 있지만 육체가 있잖아요. 영과 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이 맞아야 영이 기뻐요. 영이 맞아야 육체도 기쁘다고. 그리고 삼소가 뭐냐. 마누라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소, 그렇소. 막 하는 말은 막 그렇소. 그래야 돼요. 마누라가 하는 말을 그렇소.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 하는 일은 맞소, 맞소. 그래야 됩니다. 맞소. 이 안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것 다 옳소. 삼소요, 삼소. 그게 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 삼소가 돼야 돼. 그렇소, 맞소, 옳소. 저는 그렇게 삽니다. 집사람인데 뭐 하면. 그대가 원하시는 대로 노타짐 전혀 말 안 합니다. 자기가 내가 간섭하지 나는 간섭하니
왜냐 나는 복음이 그대로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여자들이 그 율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주할 며칠 그 소론 가지고 뭘 시간 낭비하고 나는 I'm okay, okay. Everybody's okay. 이리 나가는데 크게 이렇게 따지거든요. 여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뭐요? 율법을 넘었어야 돼. 율법 위에 복음이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게 돼. 복음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어, 맞소, 옳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 뇌, 이 쇠가 뭐냐? 그저 남자는요 일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집안일 뭐 구전일 다 이렇게 마당쇠가 돼야 돼. 마당쇠, 쇠. 집에 들어오면 그걸 해야 돼. 그래야 됩니다. 집에 들어 어디 앉아가 물 가져와. 우리 집에 그랬다 맞아 죽어요. 뭐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앉아 직접 처먹지 뭘 앉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안 됩니다. 그런 적이 없다니까 한 번도. 나 그거 참 신기해. 어떤 분들은 뭐 막 남편 막 갖다 주고 막 이런 거 보면 신기해. 어떤 분은 뭐 밥 먹을 때 막 싸가지고 입에 넣어줄 때 난 평생에 그런 거 구경만 했지 당해본 적이 없어. 야 신기하다. 그냥 일 마당쇠 일만 해. 그래야 돼. 그래야 집안이 돼요. 마당쇠. 그다음에 집사람이 밤에 사랑을 요구할 때는 뭐가 돼야 돼요? 병광쇠 돼. 병광쇠. 목사님 힘이 없는데 그러면 비뇨기과 가봐. 다 해결해 준다. 어제 어느 시절인데 빌빌하냐. 그러니까 병광쇠가 되고 아내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는 자물쇠. 쫙 자물, 말만 하지 마. 아내가 뭐 불리한, 절대 말하면 엄청 손해봐, 나중에. 남에게 헛돈 서지 않는 구두쇠가, 남, 아내가 볼 때 구두쇠가 돼. 구두쇠. 집사람이 하는 일에 모른 척 하는 모르쇠. 그래 돼. 그래, 오쇠. 그래서 삼소 오쇠. 웃자는 말이지만은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생각해 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남자는요 조심해야 될 것이 마누라예요. 알아야 돼요. 그 저는 이거 어디 밖에 나와서는 별로 뭐 조심할 게 없어요. 별로 뭐 조심하지 않아요. 그냥 내 모습 따라하는데 집에 가면 완전 긴장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식구가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아이들인데도 말 절대 함부로 안 해요. 아이들이 말, 아이들에게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요, 복음 깨닫기 전에는 우리 경상도 스타일 아시죠? 무조건 이거는 뭐 내 거요. 그 내 마음대로요, 그냥. 마누라고 자식이고 그냥 그랬다니까요. 평신도 때. 그랬어요. 어디 질문합니까? 질문 어디 있어요? 내 말이 뭐 끝나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평신도 때. 내가 뭐 이렇게 전도를 한다. 뭐 어디 뭐 한다. 그러면 질문 없어. 집내놔라. 질문 없어. 물증하게 사받아. 신학교 간다. 질문 없다니까 질문하면 죽어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게 막 일방적으로 일방적. 의논이 뭐 의논입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지. 그렇게 살았는데 봄 깨닫고는 그게 아니에요. 제일 조심해야 될 그 제일 귀한 손님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절제하고 나 어디가 절제 잘 안 하거든. 집에서는 절제하죠. 아이 자식들이 있나라 마누라에게 가장 예의를 지키고 다 양보합니다. 다 양보. 100% 양보합니다. 더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밥도 집에서 안 먹어요. 여자가요, 밥 안 해주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다고. 밥 안 해주는 것만큼. 밥 골치 아픈 거예요, 삼시 세끼. 밥 안 본 지 오래됩니다. 집에서 밥 안 본 지가 한 15년 되나? 10년 넘었어요. 집에 밥 뭐, 세끼 다 교회에서 먹습니다. 각자 일이 바쁘고 각자 집사람은 더더구나 체질이 아니요. 뭘 한다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먹어보면 맛도 없고. 얘가 경상도 스타일이잖아. 이 서울 사람이 되니까
내게는 반찬이 반찬이 아니에요. 나물이에요, 그거다. 그러니까 죽으라 해봤자 내가 안 맞아. 그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도 바쁘잖아요. 뭐 엄청나게 저 사람도 뭐 일벌레 일벌레. 어제도 밤 늦게까지 지금 뭐 한 줄 아십니까? 계속 작업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 교회 이 일을 위해서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안 끝났기 때문에 말 못해요. 그 이걸 저 전략 짜가지고 막 나는 집에 간 줄 알고 내가 9시쯤 내가 퇴근하고 가는데 차가 있더라고 지하에. 왜 지방을 난 뭐 들어가서 뉴스 보고 잤지. 뭐 자네도 뭐 들어오는 소리 들리다. 아침 물어보니까 이 전략 이거 지금 이거 다민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 이걸 교회를 위해서 교회 기관들 부서들 이 복지 NGO 이거 일 많습니다. 뭐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뭐 또 반란도 그렇지 막 이 새로운 행사 이런 거 국내 지금 복지 확장해야지요. 지금 계속해서 점령에 나가는데 이거 기관 서울시 페이퍼북 만들어야지 밤새 정리해야지 이렇게 뭐 이거 뭐 상담 공부할 때부터 시작하고 그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석사 할 때 시작해가지고 40 그때 중반인데 지금 뭐 60 중반이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공부하고 뭐 학위 받고 뭐 하고 뭐까지 다 했냐. 올해 홍대 대학원 이 서양학과 졸업했어요. 화가라니까 화가. 놀랄 일이야 이게 지금. 상담학 박사, 복지학사, 뭐 서양화 또 작품 꽉 찰. 그거 해야지, 복제해야지, 상담해야지, 알류해야지.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 뭔 밥을 달라고 앉아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요, 주 안에서 부부가 복음 안에서 각자를 인정하세요. 각자 탤런트 인정하세요. 시시하게 밥 한 끼 먹는가 시간 보내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다른 일, 효과적인 일, 더 생산적인 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의 훈련을 받게 하든지 뭐 어디 가르치든지 어디 전도를 가든지 그 밥 한 그 뭐 아 그걸 라면 한 끓이면 되고 뭐 삼각 김밥 하면 끝나는 걸 그거 앉아가지고 뻗하고 두 시간씩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서로 효과적으로 뭐든지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함께 힘을 합치고 그 내 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없이 자기 뭐 이래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 그늘 밑에서 노는 거야 다 그게 다. 그거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내가 떼는 건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러니까 그걸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래야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다 복음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지난 금요일날 찬양 잘하대. 찬양 내용이 엄청나더라고. 근데 속으로 찬양대로만 좀 해주라. 찬양대로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봐. 찬양 부르는 가사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실적으로 이 입으로 말만 하지 말고 실행, 프랙티스, 아니 이 실행하는 실행되어질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언제나 실현에 응답이 옵니다. 믿습니다. 그 누가 못해요. 믿습니다. 한다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아느냐? 실행할 때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믿는 거구나. 그래서 실현을 해야 응답이 옵니다. 그 증거를 가지게 되지요. 우리 중요한 거는 오늘같이 이렇게 평소 때보다 담임 목사가 특강한다 그러니까 다 모였잖아. 이런 원리스, 이거 원리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모임은요, 영적으로 집에 가 지금 테레비 보고 뭐 프로야구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낫다고. 여기서 이 투자한 이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가정이나 여러분 삶이나 신앙이나 유익하니까 교회가 모이랄 때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집사회가 말이요, 안수집사회가 이제 회장이나 임원들이 우리 모입시다 그러면 다른 거 있어도 그래 하나님이 날 부르시구나. 언제나 교회가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 부르고 또 기관은 기관장 통해서 부를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 핑계 될 수 있어요? 핑계 못 되지요. 핑계 됐어도 안 되지요. 그 언제나 하나님이 기관을 세워가지고 기관 통해서 여러분 부르신다고 그러면 부르심에 아멘 하고 가면 생각도 못한 응답을 와서 본다니까요. 직장 가서 보고 사업장 가서 본다니까.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순종은요, 여러분요, 이
이 100번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기관장들에게 말을 순종하면서 이제부터 절대 제자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뭐라 했어요? 브리실라 부부가 뭐라 그랬어요? 전도자를 위하여 생명건 절대 제자였어요. 생명건. 자, 이 브리시가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을 내놨다. 그건 다 아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 정도라니. 다 인정할 만큼 목을 내놨다. 뭐 재산 내놨다. 시간 내놨다가 아니에요. 목을 내놨는 거예요. 브리시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나는 저 전도자에게 내가 목을 내놔야 되겠다. 평생 뭐, 고린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평생 바울을 사업하면서 천박 사업하면서 계속 선교비 도우면서 죽을 때까지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브리스 아굴라예요. 목을 내놓은 거예요. 생을.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브리스가 아굴라예요. 브리스가 아굴라인데 사실은 브리스가 앞에 나오잖아요. 브리스 아굴라 브리스가 되는데 브리스가가 부인의 이름이에요.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 믿음이 부인이 더 좋았던 거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잖아요.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나오는데 부부 할 때도 브리스가 부부예요. 그냥 아굴라는 빠졌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인이 신앙이 좋아. 대부분 보면 가정들이 부인들이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안수집사 회장도 대단해요. 집에 말이 다민족들 와서 같이 막 금토일부터 와서 금요일날 먹고 막 그냥 설심야하고 다음에 막 토요일 핵심하고 이렇게 이틀 삼일 잔다네 집에 전에부터 들었어 내가. 어느 쪽에서 젊은 사람들 집을 오픈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뭐 다민족이 말이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겠어요. 좀 아예 뭐 그렇게 뭐 세월이었대. 아파트 키 다 안 돼, 그냥 와서. 정말 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 하나님이요. 그거를요. 여러분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3주만 해보라니까. 어떻게 하나님 어떤 역사 하시니까. 굉장히 문 확 열잖아. 방도준 집사 보니까 안수 집사 보니까 내 보니까 11조 늘었더라고. 단민족을 위해서 섬기는데 하나님 손해보니까 먹고 자고 교회 집에서 생활비 드는데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답해봐. 자 하나님이 이 주의 이름으로 단민족들을 먹이고 재우고 해주면 경제적인 손해잖아요 분명히. 손해인데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시냐고요. 절대 안 합니다. 그 내가 처음에 나는 청년 때 여름 집사 때 막 집에 오픈해가 라면 박자 놓고 몇십 명씩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가고 돌아오고 가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평생 보장해 버려. 나 10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보장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브리스가 아울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요, 적어도 모임 정도는 와줘야지. 목숨은 그냥 뭐, 무슨 뭐 집에 누구 데려온다. 그런 거는, 그 뭐, 그건 아직 성숙해야 되는 거. 그 전에 모임부터 가진 게 중요해요. 모임.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이 사단은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게 해요. 못 모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모여요, 어제는. 우리 교회 같이 늦게까지 이렇게 훈련받기 안 해요. 다 끝나면 다 가버려요. 피곤한데 뭐. 근데 이게 지금 마귀 전략이에요. 왜냐 놀이가 많고 할 일 많고 바쁘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못하게 만든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절대 제자가 되느냐. 첫째로 절대 절대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절대 시스템. 절대 시스템 구축. 시스템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시스템 행정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자, 바로 사람인데 절대 제자로 세우느냐 모셨느냐. 이 사람을 정말로 변질되지 않는 절대 제자. 이거를 세우느냐 모셔오느냐. 이게 이제 절대 시스템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 시스템 구축의 핵심이에요. 핵심.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 되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 하나 다 굳건히 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안수 집사 안수 집사 탁 교사 뭐 교사 탁 지역 지역장 탁 절대 무르지 않는 시대면 돼야 돼요. 아, 이 일의 첫째는 치유입니다. 치유. 복음의 개인화. 이 치유가 있어요. 사람은 다 상처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영적 문제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치유가 돼야 되는데, 자, 예털, 이게 뭐야? 예털. 예털, 이 예털. 이게 상처거든요. 이 예털을 여러분이요, 깨는 중직자. 예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 11장, 이게 예털이에요. 큰 나중심, 나중심. 물질중심. 자리싸움, 성공중심, 뭐든지 간에 이 세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예털. 이 말을, 뭐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영적 관점을 바꾸라.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영적 관점. 예털, 이 관점이 확 바뀌어져야 돼요. 예털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털. 그래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복음, 그렇죠? 다른 복음, 대충 복음, 심지어 섞인 복음, 막 섞어 찌개라 그냥 섞인 복음, 그리고 이용하는 복음. 자, 우리는 어떤 복음입니까? 절대 복음이에요. 자, 절대 복음, 절대 복음.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당당합니다. 섞인 복음도 아니고 이 틀린 복음도 아니에요. 절대 복음. 이것이 세 틀이요. 자, 세 틀. 자, 예틀을 빨리 깨부수고요. 예틀을 은혜 못 받았을 때 이 불신자 때 이 종교 생활할 때 가졌던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 발표한 집사님 40년 신앙생활 했지만 30년 종교생활하고 예언교 와서 10년 복음 누리고 있는데 30년 동안 가진 게 뭐예요? 그게 이 삼시하네요. 한국교회 싹 다예요. 보수일수록 더 그래.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니까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 뭔 제자가 나옵니까? 네 죽고 나 죽고지. 그러니까 이 세트를 옛날 그 종교사 하는 거 빨리 꺾어버리고 예언교 왔으면 이제는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예틀을 깨버리고 세트를 어떻게 해요? 세트를 갖춰야 돼. 세트이 뭐예요? 자, 138입니다. 이게 세트이에요. 세트. 세트.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오직 성령 충만. 이거예요. 그럼 이것만 하면 끝나요. 사업하는 사람이요. 사업 잘하려고 막 사업을 막 전문 그 분야에 막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장서야 될 것이 뭐냐? 사업한 사람이요. 그거 다 넘어서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리스도 충만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아, 이 사람은 무슨 사업하는 사람인지 전도하는 사람인지 막 기도만 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사업을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업을 했잖아요. 같은 어깨가 쫙 배관 어깨가 벨브입니다. 벨브. 배관 어깨를 쫙 하다니 이 벨브 아시죠? 공단 가면 막 확 잠그고 확 풀고 하는 게 이게 막 주광, 주철, 스탠부터 해가지고 단조부터 해서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밤 쭉 있는데 쭉 있잖아요. 내만 예수 믿어요. 나만 예수 믿어. 그럼 나는 토요일 되면 오후 되면 전도하러 나가. 막 유치장 전도를 팀 끌고 가서 전도해. 그런데 막 남포동 큰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막 강북동 막 그냥 가서 뭐 전도하고. 막 심지어 버스 전도 사장이 말이야 버스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 그때는 다락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전 그렇게 하니까 저 정사장 저 무슨 사방 사람 저렇게 막 돌아다니는 저 예수 미쳤다 이랬다니까요. 주일날 문 닫는 거 우리밖에 그때 이 첫째 셋째는 쉬는 날이 없어. 우리는 매주 쉬어 매주. 그러니까 다 어깨가 다 소문난 거예요. 어깨
저절 하다가 저거 안 된다. 근데 뭐요?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79년 7월 탁 엎드리자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시작이 돼. 11월부터 82년 11월 딱 만 3년이요. 그날 82년 12월 마지막 연화장입니다. 연화장 보내잖아요. 사반사 명함 보고 그 10원짜리요. 그때 연화장 10원에 그거 딱 띄운데 거기서 하나님 역사 여천공단 열어버렸다. 여천의 석유화학공단 열어버렸다. 그때부터 막 여천공단으로 막 추력이 막 그냥 10톤 추력으로 막 보냈는데 이 쫙 다 봤잖아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정사장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불신자인데.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더니 복을 받았구나. 불신자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너를 살렸느냐?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지는 안 믿으면서. 너같이 지혜로운 자 못 봤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새틀 가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이거 예틀 가지고는 절대 이 고생 못 벗어납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못 벗어나요. 어느 목사도 체험 못한 목사예요. 아시겠어요? 모태신앙에 내가 여러분처럼 사업, 직장 다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 아마터면 직분이 없어. 안수집사 해서 안수집사 출신. 장로 출신. 교사 출신이요. 부장 출신이요. 남전도의 주일학교 부장, 남전 회장 출신이요. 물어봐. 그런 말에 구역장까지 다 했다. 구역장부터 안 한 게 없다는 교회에서 그것이 내 평생의 인생작품이라니까. 단 한 개도 평생 간증이 없는 게 없어. 올인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질이 바뀌고 난 이후로부터는요, 이 셔틀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성공 DNA를 바꿔버려. 그 이후로 79년 11월 이후로 지금까지 실패한 지 한 번도. 이 어려운 개척내 어떻게, 목회, 모태 신앙들은 목회 상상도 못 해요. 이런 것들 뭘 내가, 뭘 서울 압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가래서 서울 왔고, 서울이 개척한데 두 가정하고 시작, 두 가정 시작했어요. 뭘 압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시작했나? 하나님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 내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망한 데가 터리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올인했기 때문에. 그 내가 이보세요. 30몇 년 목회하면서 지금 28년 건축하면서 질문도 안 받아봤어. 내게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안 받아. 내 자존심이야. 내가 그런 소리 들어간다 목회 안 합니다. 그날로 끝이요. 질문만 해봐라, 엄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요, 하나, 이거 딱 되어버리면요, 누가 봐도 저거 완전히 미쳤다, 저거. 저 완전히 교회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사업하지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고 최선을 다하지. 어느 정도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사업 정상근무 아시겠어요? 정상근무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했습니다. 종이 한 장 메모지 신문에 들어오는 찌라시 이면지를 팔로 잘라가지고 메모지 써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 철저히 그렇게 살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계산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바쳐버려 그냥. 제일 불평한 님 누구냐? 정명주요. 아니 형님 우리는 죽으라고 하면 형님 교회 다 바쳐.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따지던 놈이 지가 또 제일 많이 바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신앙의 핵심인데 자, 그리스도가 뭐요? 그리스도, 신앙의 기침입니다, 신앙. 하나님 나라가 뭐요? 방향입니다, 방향. 아시겠죠? 방향.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신앙의 힘이에요, 힘. 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완벽한 보장되어 있는 여러분 신분입니다. 다 속고 있어요, 대부분이다. 불신앙, 부정적인 거,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 이런 거 입에도 내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하지 마, 의식적으로. 의식과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엘사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요? 절대 불가능은 뭐요? 절대 가능으로. 금요일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올 체인지 해버려요.
All change 아세요? All change 뿐이다니까. 절대 하나님 가능으로 다 바꿔버려. 여러분 머리 나빠요? 머리가 나쁩니까? 여러분이 게으릅니까? 몸이 약합니까? 배경이 없습니까? 그거 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배경이요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가진데 다 속은 거요. 이거 회복하면 다 회복된다니까요. 그거 다 회복돼. 제가 회복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다고. 고등학교 신문 배달해서 졸업하는 고2 중퇴요 내가. 아시겠어요? 대학교 아르바이트 대학교 장가 사장이 돈 빌려서 장가 갔어요. 돈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께 받은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 복음만 해서 엘사다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다 천지에 뿌렸다. 이 필요 없는 거. 이 몸이 안 좋은 거. 나도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한 거. 건강. 그 다음에 이 막 내면의 상처, 열등의식, 비교식. 내 이야기 했잖아요. 버스도 못 탔다고 부끄러워가지고.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해서 쳐다보면 나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땀 쫙 흘렸다니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지. 그렇게 바꿔. All change 뿐인데. 다 바꿔버려. 실패할 조건들 다 바꿔버려. 깨어르고 나한테 한 걸 다 바꿔버려. 우리나라 말에 가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벗바리. 벗바리가 뭔 뜻인가요? 배 뒤에서 도운다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 순수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 뒤에서 도는 모르게 뒤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벗바리라 그래요. 모르게 뒤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아무도 몰라. 모르게 해버려. 자, 우리 인생의 영원한 벗바리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여름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 이래 나와요. 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다. 그래 나와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요. 참 어정쩡하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조는 건지 자는 건지 이거 뭐 걷는 건지 이게 확실한 색깔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더 나태해지지.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돈을 좋아해서 십일조도 안 한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의지하는데 완전 의지해버리죠. 그러니까 빼앗는 거죠. 더 가난하게 만들죠. 더 어렵게 만들어 더 바라보게 되죠. 쫙 다 빠져야 돼.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육체는 버리고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다 빼앗아버려요.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다 빼앗아버려요. 그 하나님이에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영혼 중심이지 육체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은 육체이기 때문에 영혼에 관심이 없다 반대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춰버리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줘버려. 여러분이 영원한 법발이 이걸 느끼세요. 이걸 느끼세요. 아,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구나. 돌아서서 보면 다 해주고 있어. 생각도 못한 것이. 이 생각도 내가 일일이 고조할 매조할 뭐 이렇게 막 신경 쓰고 이거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체질에 맞도록 내가 내 수준에 맞도록 다 맞췄어. 이 건축을 하는 것도 그래요. 이거 막 지금 원리수월 뭐 저런.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내 체질 아시고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또 댕기면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어요.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게 뭐고 내 체질이 어떻고 내 성격이 어떻고 알고 다 뒤에서 법발이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사업하는 뒤에서 다 하나님이 법발이 해주신다니까. 하나님과 맞기만 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첫째예요, 첫째.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때, 그 다음 건강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 제일 첫째 보는 게 영혼이에요. 두 번째로 서밋. 인생입니다. 자, 치유하시면서, 치유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서밋입니다. 서밋 인생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여정. 자, 언약의 이 여정을 어떻게 걷습니까? CVDIP.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연극도 하고 오늘도 지금 막 계속 막 많이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언약적 삶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막 갈등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 CVDIP 삶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언약적 삶. 나 갈등 많아. 그거는 CVDIP 언약 여정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만 하죠. 그래서요, 서불주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생길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던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 사업하면서 뭐 어려움이 있을 만하도 저는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어렵다 뭐 이런 거 100배, 1000배를 얻던 많아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서포처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도 실망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기뻐할 때 비밀이 뭐냐? 서포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망. 디스아포인트먼트, 실망이죠. 이거를 여기서 보세요. 자, D를 H로 바꿉니다. 디를 H로 바꾸니까 his appointment. 그의 약속이요. 실망이 그의 약속. 누구 약속이요? 자, 실망스러운 것을 딱 바꾸니까, D를 H를 바꿔버리니까 실망이 그 약속으로 바뀌어버려.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하나님 언약으로, 이 실망스러운 문제의 사건이 하나님 언약으로 싹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실망스러운 것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어버려. 합력하여 설 이런 걸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런 고백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 바꿔버리니까. 바꿔줘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막 완전한 자를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서신을 보면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꼭 베드로나 제자들 봐도,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뭐, 사울 때 뭐, 얼마나 하나님 속썩였어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실망시켰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 거의 다 그렇고, 내가 주위를 봤다 그래요. 이상하게 하나님 완전한 사람을 안 쓰세요. 완전한 사람도 없는데 지가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자존심이 세고 완벽주의자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냥 철저하게 그냥 가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망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사람 쓰세요. 누가 봐도 부족하다. 좀 부족하다. 누가 봐도 부족하다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 누가 봐도 똑똑하다. 야, 하버드 나왔네. 야, 서울대학 나왔네. 하버드 서울대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 특징이 뭐 굉장히 교만합니다. 의외로 막 자기의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러워서 안 쓰는 거예요. 이 바울처럼 그런 사람 어떻게 쓰냐. 서울, 말로 하듯이 하면 이 하버드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바울이 개박살 내가지고 쓰신다고.
그것도 질병 꽂아놓고 금방 뜰까 봐 싶어서 사단의 가식 딱 꽂아놓고 어?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서신다고. 그런데 하나님 서신 보면요, 니나 내나 모지르는 것들. 그래갖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바꿨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한국의 최고의 교회 조인기 목사. 아무것도 없어. 구두 수산보이 출신이에요. 폐병 환자요. 학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처럼 대학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신다. 잘난 사람을 하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상한 그 성격이 좀 업다운이 심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그 제자들 12명 뽑는데 많은 것도 다 12명인데 12명 거의 다 어부다. 하필은 왜 어부입니까? 뭐 베드로 안드로 다 형제잖아요. 야고보 요한 다 형제잖아요. 뭐 그러니까 12명 뽑아놨다. 너희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능력이 필요 없고 너희들 능력이 없을수록 더 좋고 내가 능력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지요. 세계 보면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한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약점이 많을수록 좋아하세요. 나도 그래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완벽한 척한 사람은요 밥맛이요. 아주 완벽한 것처럼 뭐 막 이렇게 행시하면 내가 속으로 웃어요. 아이고 이 덩신아, 네 외로운 거 내가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완벽한 척하냐. 근데 목사님 저 뭐, 형님 저 별 이렇게 나오면 내가 굉장히 친밀감 가요. 모질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한 모습 그대로. 그래야 그게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막 가시가고 회칠한 무덤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스님한테 거룩 거룩 거룩. 옛날에는 뭐 우리 목사님들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요 목사님들 오면 전화 오면요 목사 전화 오면 할렐루야, 아이고 김 집사님 잘 지내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음성이 쫙 깔아가지고 쫙 늘 그랬어요. 뭐 목사님 막 목사는 뭐 똥도 안 넣는 줄 알았어. 똥도 안 넣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어쩌다 실수 나면 개 박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쫓겨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행세할 필요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 불가능 가능케 하시니까, 불가능도 즐거워 하시니까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러니까 사람 모임에 겁내지 마세요. 내 무식이 드러날까 봐 그대로 나오세요. 그대로. 성경 안 읽은 거 다 알아요. 훈련 안 받은 거 다 알고 가방 그 짧은 거 다 알아요. 말 몇 마디 들어보면 다 아는 걸 뭘 가식 숨기려고 그럽니까? 그냥 내 무식한 모습 이대로, 내 무능한 모습 이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 네. 아멘. 네. 그래 나오면 아무도 두려운 사람도 없고요. 뭐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뭐 두렵고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 은혜 받으면요 두려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를 받은 받을수록 다 우스워요 솔직히. 아이고 그만해라 마. 네 속을 다 보인다. 영적으로요 눈이 딱 열리고요 무장 딱 되면요 사람 하나도 안 두려워요. 금방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속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사기 당한다든가 쓸데없이 보증 쓴다든가 이래가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성령이 다 피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딱 하시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좋으니까 사기당하지. 누가 썰이당합니까? 좋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눈 똑바로 딱 뜨고 딱 안 되는데 어디에 손대? 못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빌빌하고 맨날 그렇게 꺼벅꺼벅 좋으니까 맨날 밖에 나가 당하는 거요. 사기꾼에게. 자, 언약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데 문제 사건 앞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문제 사건 생긴다고 그래 하지 말고 인생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체험해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라. 응?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 자, 언약에 집중하는 삶인데, 자, 기도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여정이 있어요. 기도의 여정. 기도의 여정이 뭡니까? 정시기도. 정시기도가 뭐예요? 정시기도. 이 정시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를 시간 정해놓기도.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지요. 정시기도 한 사람 꼭 기도하세요. 능력 주세요. 정시기도한 사람은 능력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고. 그 다음 무시기도. 무시기도를 무시로 성령 기도하면요,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 땅의 것 누리게 됩니다. 땅의 것 무시기 늘 끈이 연결되어 있어. 잘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그다음 집중기도. 집중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늘 땅 하나님의 나라 모든 부분을 누리게 돼요. 집중기도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집중 하나 집중할 때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기도의 바탕이 뭐예요? 뭘가 기도합니까? 기도의 바탕. 기도의 바탕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말이에요? 강단이요, 강단. 이 기도의 바탕은요, 강단입니다, 강단.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요, 한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주일날 한번 듣고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거를 주중에 계속 들어야 돼요. 두림의 정리,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요, 실제로 나도 믿음 좀 잘하고 싶다. 나도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 왜 나는 이 생활 속 이 부분이 안 고쳐질까? 나는 왜 이렇게 갱신이 안 될까? 나는 왜 틀에서 못 벗어날까?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녹취예요, 녹취. 설교를 말이죠. 듣고 녹취해 보세요. 녹취하면요, 치유 다 됩니다, 치유. 시안하지요. 설교를 들으면 녹취한, 여러분 글씨로 녹취한 해보라고. 그래서 지금 저기, 그 부산에 그 저 치유센터 있잖아요. 그 강할리 그 치유센터 가면 전부 설교 녹취식입니다. 녹취. 녹취 치는데 녹취를 하면요. 엄청난 치유가 납니다. 믿음도 잘하고, 뭐, 비유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 역사에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시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화 시켜라. 말씀을 잡고 이걸 기도화. 기도식인데 기도화. 그래서요, 여러분이 뭐 대표 기도한다, 무슨 개인 기도한다 할 때 기도가 뭐예요? 강단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 다 잊어보니까 기도하라면 멍한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 구의에 가서 기도해야지, 전도회 가서 기도해야지, 뭐 안수기사 하면 기도해. 기도할 때요, 뭘 기도합니까? 평소 때 설교를 계속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 나오는 기도 내용이 전부 다 강단 메시지예요. 그게 은혜가 됐죠. 내 말이 아니고. 뻘 소리 안 하죠. 뻘 소리, 뻔한 소리. 뭐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 아니죠. 우리는 언약 기도잖아요. 기도가 다르지요, 기도. 그래서 예배 때 어떤 일에서도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한 흐름을 타, 영적 한 흐름을 쫙 타. 그래서 원리스의 파워. 이 하나가 되면요, 파워가 납니다. 파워. 전혀 뭐 집중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집중할 때. 두 번째. 자, 절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절대 현장 회복입니다. 절대 현장을 이제 회복해야 돼. 절대 현장 회복이 뭡니까? 교회 회복이네, 교회. 교회 회복. 그러니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뭐 중직자 목사와 함께 제일 먼저 할 거 강조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무브먼트 일으키는 기관 이거 교회 안에서 영적 무브먼트 영적인 활동 이런 기가 부서가 돼야 돼요. 그 우리 안수 집사회가 모여서 막 영적 무브먼트 일으키려고 막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세미나도 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모임 가지는데 그 일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내가 이 교회가 기도 운동, 전도 운동, 헌신 운동, 그야말로 막 이 성교 운동 하는데 내가 쓰이 우리 기관에 쓰임 받자라고 모일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대해 모일 때, 어?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걸 한번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헌신의 모델. 헌신. 여러분 기도하세요. 헌신의 모델. 이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 하나님이여 빛의 경제, 빛의 경제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헌신이 이 물질은요, 물질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심었을 때 하나님 그대로 축복해 준다. 100배로. 그거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돈을 다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해요. 눈이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안 해요. 돈이 아까워서 막 그냥 벌쩔쩔쩔쩔 메고 산단 말이에요. 돈도 없지만 그러니까 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 브리스길라가요, 사도 바울을 사역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 감사한다. 무슨 말이에요? 평생 헌신하면서요, 이 브리스길라는요, 10의 9조 바치고 살았어요. 10의 9조를 바치고도 넉넉히 살았다. 이 정도면 얼마나 주고받았어요? 10의 1조가 아니에요. 신약에는 10의 11조란 말이 없어요. 밭을 팔, 바나바가 밭을 팔아봐, 집을 팔아봐주. 하나님의 목을 내놨 사람이 뭐 11조 어디에 11조. 목을 내놨는데. 11조 그런 거, 그런 수준 아니에요. 그 수준 가지고 세계보면 못 돼요. 안수 집사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올인의, 올인이란 말이 참 중요해. 아시잖아요. 올인. 올인입니다. 그거 하나면 절대 역사 안 납니다. 기도의 올인. 아시겠죠? 전도의 올인. 헌신의 올인. 여러분, 올인입니다. 올인. 그게 막 24시입니다. 24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 기관을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헌신하래. 그래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아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볼빨이 아세요? 뒤에서 다 도와줘. 신앙생활 맛을요, 이 정도를 여러분 봐야 참 재밌는데, all in 하면 어때요? all blessing 해주십니다. 아멘? all blessing. 그러니까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걸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체험을 해봐야 돼.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체험. 자, 현장 회복. 현장 회복인데, 현장 회복이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현장 선교사다. 그 선교사란 말은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육자들은 풀타임으로 뛸 뿐이고 여러분 파트타임이에요. 교육자들은 풀로 뛰는 거고 여러분은 파트 돼요. 사업도 해야지, 직장 다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 선교사가 안 되면 불신자와 똑같이 고생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차별화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돼가 전도 한 명도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1년을 예수 믿는데 한 명도 불신자 못 데려왔다. 제가 왜 새가족 이름과 전도자 이름 부르는지 아세요? 그 바쁜 시간에 하나님이 들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왔고 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고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 상급 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욕심 좀 내보세요. 하나님 강대상에서 내 이름 좀 불러지게끔 나도 전도하게 해야 주옵소서. 거룩한 동기도 한번 가져보세요. 아멘. 거룩한 동기도 가져보세요.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 나도 축복 좀 받아야지. 이 거룩한 야망이 저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전도하면 1등. 집사 장로 때 막 전도하면 수영로 교회에서 1등. 1등 안 놓쳤어요. 총동원이죠, 총동원. 전국 1등 했어요. 하루 만에 몇 명 데려오냐? 998명 데려왔어요, 내가 하루 만에. 근데 이 총동원 자료에 보면 수영로교에 가면 1000명이라 해놨는데 1000명 아니에요. 998명 하루 만에 데려왔다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거의 포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5000장씩 영접 카드 받았어요. 1년에 5000장씩. 5000장씩 영접했습니다. 영접 카드. 그냥 신학교와 막 사업하다가 막 아이고 막 교회 다니고 막 일이 하는 게 재밌어서 간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독수리 훈련, 독수리 훈련. 목사 되기 전에 나는 막 집사 장로 때 목사가 해야 될 거 다 해본 거예요. 현장 전도하고 막 뛰고 막 교회 막 헌신하고. 그래서 수용로 교회 누가 우리 교육장 하니 그러더라 합니까? 정은주 장로님이 이 교회 목사님이 이 장로 때 어떤 분이었습니까? 전설적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예원교회에서 욕심내세요. 전설적 인물 하면 되세요. 박성주 장로 이러면 야, 그분은 우리 예원교회의 전설적 인물입니다. 이 정도 때 한번 해봐. 아멘. 여러분들도 한번 내보세요. 이름도 삐도 없이 살지 말고 교회를 말해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정은주 목사가 잘 모른다. 보통 악한 사람 아니요. 아이고, 뭐 하나님 알면 되지 뭐. 아이고, 목사도 사람인데 뭐 그까짓 것만 그렇습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예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특권을 주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영적 질서가 있다고. 왜 내가 모를까요, 여러분을? 왜 모를까요? 한 번도 넥타이 하나 사온 적이 없고, 한 번도 날 찾아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참가하면서 한 번도 감사 표현한 적이 없어. 내 같으면요, 나는 어느 정도였나? 수용로 교회에서요, 정필도 목사 그러면 대단한 사람, 목사들 또 겁을 내지만은 장로들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 집에서 밥 먹은 사람이요. 유일한 사람 내가. 정장원이 모세요. 내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밥 먹으냐? 정명주 장로 밥 먹었어요. 아무도 안, 그 정필도 목사 자동심에 상대도 안 해요. 사람들을 상대 자체를 안 해요. 아예. 쳐다보는도 안 해요. 농담도 안 해요.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나보고라. 그 정도로 지냈다고. 해외 갔다 오면 선물 주고. 나를 성교비 탁 드리고. 여러분요. 이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목사님이 날 잊지 않고 기도해 주도록. 내가 이름 불러가면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심에 겹도록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목사 양심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기도하고 어떤 장로는 기도하고 그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막 맺혀요. 그런 장로들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욕심이 없어요? 아유 나는 마 장로 안 해도 좋아. 만수집사로 살다가 천당 갈란다. 가세요. 장로 그거 뭐 사람 많은데 뭐 장로 에이 내까지 장로할 거 뭐 있냐 뭐 안수집사죠. 안수집사도 내 하기 싫은데 건거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올 체인지 아세요? 싹 바꾸세요. 개혁갱신 셔틀 고정관념 빠지지 말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너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하면 아, 그 부수에서만이라도 염창동 염창동이 대단하네. 염창동 난 염창동 별로 안 좋아 뭐 안 좋아하는 것보다 별로 뭐 그 뭐 동네가 좀 그렇잖아요. 염창동이 그 뭐 소금 창고 소금 저장했던 곳이었던가 봐. 염창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염창염은 소금이 뭐예요? 섞지 않게 하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섞지 않게 하고 맛을 낸다. 이 염창동이 영적으로 섞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현장 같아, 염창동이. 내가 우리 저 집사님 집에 가서 내가 놀라서 그 지역 그 내가 한 바퀴 돌았거든. 지역에 도는데 아, 집에서 하는데 내가 야 어떻든 하나님이 손 좀 보겠구나. 큰 하늘 크게 쓰겠구나 느꼈어요. 집에서 확 다 모임 가 있는데 염창도 내가 쫙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그 현장 가봤다니까 내가. 그래 말이야. 그릇이 다르구나. 덩치도 크지만은 그릇이 다르구나. 응? 여러분 그렇게 같은 좋은 거는 배우세요. 아, 저 집사님 보니까 그릇이 커. 나도 종발이 그릇 좀 깨버리고 나도 이제 이 사발 그릇 만들어야지. 아멘. 그래서 요 현장 선교자는 뭘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첫째 사천 말씀 운동. 자, 현장 선교사는 사천 말씀 운동이에요. 사천 말씀 운동. 다섯 말씀 운동은요 다섯 가지 이 전도 확산입니다. 확산 다섯 가지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뭐예요? 삼근본으로 확실한 답을 줘버린 거예요. 다락방 한다고 그 사람의 인생 답을 줘버린 거예요. 삼근본 근본 문제. 그리고 팀사역이 뭐예요?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인생이 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번 잠깐 만났는데 팀사역 빌립 집사가 구스네시를 잠깐 마차에서 만났는데 인생 답을 줘버린 거예요. 그 팀사역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말해요. 막 그냥 외과 의사가 되게 막 그냥 막 확 칼로 잘라가지고 확 쓴 거 드러내보고 팍 꾸며주듯이 여러분 영적 의사가 돼야 돼요. 사람 딱만 아 이거 썩었구나 이거 확 그냥 지적을 해가지고 확 바로 막 단도직입적으로 막 칼 그냥 막 칼을 날려가지고 확 찢어버리고 말이지 복음으로 확 집어넣어 확 꾸며줘야 돼. 아멘. 그 팀 사역이요. 미션이 뭐냐? 삶의 삶. 집과 삶의 삶. 집을 오픈했다. 이 중요하지요.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사실은. 은혜 못 받으면 절대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사역. 전문 사역이 뭐예요? 학업, 직업. 지교는 지역이죠. 지역. 이 다섯 가지 이걸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일을 확산, 이 사천 말씀 운동. 또 안수집사회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300 말씀 운동. 일으키시 바랍니다. 체크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300명이니까 304명이니까 300명. 모두 한 사람씩 다 말씀 운동하자. 300 말씀 운동. 아멘. 오늘부터 매일 모을 때부터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 안수집사회 300 말씀 운동. 1인 1 다락방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되든 안 되든 기도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결단에는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응답이시다. 결단하면 행동으로. 행동까지 가야 돼, 행동.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안수집사회, 이 지금 현장 회복 현황, 이래가지고 현황판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집사님, 어느 다른, 어디하고, 지기하고, 이분 중한 팀사에 있었고, 뭐, 현황판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모일 때마다, 그걸 가지고, 또 못하는 분을 가르쳐 줘야 돼. 다락방 이래가지고, 다락방 별거 아닙니다. 강단 메시지 받은 은혜 나누면 됩니다. 그 사람 답을 준비해. 그 사람 불신자면, 불신 상대에서까지 가르쳐 주고, 주부에 다 나와 있잖아.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그 쉽지 않아요. 배운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걸 두려워해요. 왜? 성경을 잘 모른다 생각해. 알 거 없어요. 다 알 거 없습니다. 아는 거 말 못해. 가르칠 것만 안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라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를 초청하든지 해서 다락방을 인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그 모임을 가져야 돼. 그래서 다락방을 은혜 받고 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좀 이런 분들은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요. 자기 직원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 뭔 교재를 써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입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훈련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요
여러 지나간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입에서 입을 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순간에 성령 역사하세요. 신기하지요. 모태 신앙 필요 없어요. 기도 첫날 만날 필요 없어요. 입을 열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 역사하신다고. 다른 걸 역사 안 해요. 저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방언 많이 했어요. 소용없어. 하나도 치유 안 돼. 방언 15년 한 사람이 내가. 영서 다 쓴 사람이 다 귀신 다 쫓아 다 아무 소용. 입을 벌려서 말할 때 성령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다락방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거지든 그 사람의 경비든 그 사람은 뭐 아들이든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이 없이 내 입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해봐라.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7현장 7지옥현장 살리는 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37나라 237개 나라를 보고 마라. 이건 저는 매일 정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천 말씀 묻는가 237 나라 보고마.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62장 10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십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어.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해 대로를 닦고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이 절대 제자의 삶이다. 자, 이 시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응? 이 남을 자, 이 남는 자, 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시대 남은 자, 이 시대 남길 자, 이 시대 남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셨다. 안수집사회가 저 보고서 보니까 김포 안산에 다민족 센터를 구축하겠다. 다민족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영혼 구원이요 민족 복음인데 다민족 이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 우리가요 강대상에서 다민족 센터에 말이 나오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 움직이고 있어요. 강단에 선포했더니 하나님 행정을 움직이고 있어요. 신기해요 지금. 다 말 뭐 나중에 이야기할게. 지금 진행 중이라 말하기 힘들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겼다. 하나님이 안수집사 내가 안수집사인지 뭔지 그 안수집사들이 그 정체성이 없어. 안수 받아놓고 내가 안수집사인지 평신도인지 직분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관심 없어. 쓰레기통 던지듯이 헌시작처럼 직분이 돼서 아주 우습게 봐.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깡통과 쇠기둥 차이가 뭐예요? 얼른 보면 그 별 차이가 없어요. 깡통, 쇠기둥, 얼른 보면 차이가 없는데 깡통은 뭐예요? 속이 비어 있잖아요. 속이 비어 있고 쇠기둥은 속이 꽉 차 있잖아요. 깡통은 뭐예요? 발로 차면 찌그러져 버리죠. 발로 차면 깽하고 찌그러지죠. 그런데 쇠기둥 발로 차면 발 부러져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깡통 신앙은요, 깡통 신앙의 특징이 뭐냐? 이 신앙이 신앙을 말합니다. 깡통 신앙, 쇠기둥 신앙. 깡통 신앙의 특징은 불평, 원망, 불신앙이에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상처밖에 없어요. 속이 다 비어 있어요. 아무런 말씀도 없어요. 가시밭이 돼가지고, 새들이 다 쪼아먹어가지고, 굳어져 버려가지고, 한 개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쇠기둥은 어떻게 해요?
꽉 차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뭐든지 이겨요. 꽉 차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다 말씀으로, 말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다 이겨나가요. 자, 여러분, 영적 깡통 신앙인 될 거요. 세기동 기도원 될 거요.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말, 저런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 주워 듣고, 그거에 영적 명확 받으면 깡통 신앙이요. 깡이요, 깡. 아무것도 없어요. 뻥이요, 뻥. 세기동은 안 그래요. 일심전심 지속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의 삶, 집중의 삶. 이걸 살아요. 오직의 삶, 집중의 삶.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절대 제자라, 절대 제자. 절대 제자. 우리 안수협사의 사천 말씀 묻는과 237달아 복음마에 무한 도전하는 절대 제자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